그럼 무엇을 가지고 놀아볼까요? 제가 슈퍼에 놀러 갔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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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세상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크릿 유즈 볼이 며칠 전에도 없었는데요. 오늘 슈퍼에 갔는데 딱 있더라고요. 시크릿 유즈가 너무너무 예쁘게 그려진 초코볼이었어요. 킨더졸이랑 캐리 꼬마볼이랑 똑같게 생겼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크릿 유즈 나와라! 짜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놓았답니다. 여러분 정말 예쁘죠? 킨더졸도 너무 좋았고 캐리 꼬마볼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시크릿 유즈라니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딱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초콜릿이랑 장난감이 들어있나 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스티커! 스티커도 들어있대요.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예요. 와 진짜 기대돼요. 저는 릴리 스티커가 나오면 좋겠어요. 제 이름이 릴리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릴리인데요. 제가 이 시크릿 주주 릴리가 좋아가지고 릴리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릴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다섯 개 전부 다 릴리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 다 릴리 스티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얼른 뜯어보고 싶네요. 참! 슈퍼 아주머니께서 제게 선물한 게 주셨어요. 바로 짜잔! 상자에 붙어있던 종이 뜯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여러분하고 함께 볼까요? 다양한 왕구와 시크릿 주주 스티커를 모아보세요. 진짜 스티커가 들어있죠? 초콜릿도 보이고요. 장난감도 보이네요. 이 제품의 이름은 시크릿 프렌즈예요. 주주가 역시 주인공답게 상자에 딱 나와있네요. 우리 릴리가 나왔어야 했는데요. 띠띠 요새 우는 게 띠띠래요. 띠띠 이게 눈물이고 이게 눈썹이에요. 띠띠 슬플 때 제 유치원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래요. 띠띠 띠띠 너무 슬프다. 눈물이 쫙쫙 나온다. 자 이제 한 개씩 살펴볼게요. 자 빨간색 시크릿 주제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 주주는 베이커리 장사거든요. 그거 꾸우면 막 앙앙 붙는다요. 너무 귀엽죠? 주주가 1번 샤샤. 이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샤샤는 주황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품도 주황색이 나와요. 샤샤가 2번. 이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릴리. 우리 릴리는요 친절하고 착해요. 발레하는 모습 엄청나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직 릴리보단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릴리 따랑이. 4번 아이린. 아이린은 유치원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제 친구들 아이린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릴리 다음에 아이린. 왜냐하면 아이린은 드럼 연주를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완전 멋져요. 자 마지막 로사. 로사는 기타를 좋아해요. 로사가 5번입니다. 제가 번호를 왜 붙였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3번 릴리지만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좋아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볼 수 있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1번 주주, 2번 샤샤, 3번 릴리, 4번 아이린, 5번 로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1번. 주주이네. 눈물 주주 나온다. 목까지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을 남겨주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을 해볼까요? 어떤
질문들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다 열어볼게. 첫 번째는 1위부터 당연히 열어볼게요. 두근두근. 진짜 킨더조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 웃기죠? 아, 여기는 숟가락이 너무 예뻐요. 킨더조이는 그냥 스푼이었잖아요. 이건 기가 달려있어요. 기가 달리는 귀여운 곰돌이네요. 센스 만점인데요. 여기 안에 노란색 약간 보이죠? 스티커가 릴리인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스티커가 나올까요? 아, 로사, 로사. 아, 로사였어요. 어? 여러분, 스티커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우와, 아이린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린. 좋아. 무슨 장난감일까요?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이거 킨더조이에도 비슷한 거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조립을 다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스티커는 장난감에 붙이는 거 같아요. 한번 붙여볼게요. 짜잔! 잘 붙었죠? 근데 이거 봐요. 이렇게 가지고 쏙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짜잔! 아, 나, 나, 나! 다시 해볼게요. 발사!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와! 팽이 돌리는 장난감이네요. 크잇, 주주, 스티커를 붙이니까 특별한 장난감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난감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봉입니다. 아유!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대요. 킨더조이랑 꼬마부로 할 때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속상했거든요. 하나, 둘, 셋! 오! 콜라는 우선 놔두고요. 아, 샤샤샤샤. 그래도 똑같은 건 안 나왔어요. 장난감도 다른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와, 여러분, 이거 팔찌예요. 여기도 스티커가 있네요. 우와! 와, 스티커가 6개나 있어요. 팔찌에 그 6개를 붙이나봐요. 스티커 붙이면 시크릿 주주 팔찌가 되겠네요. 만들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자, 예쁘게 스티커를 붙일게요. 짜잔! 예쁘죠? 그 다음도 릴리. 근데 킨더보이랑 꼬마보리랑 다른 점은 장난감마다 스티커를 붙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시크릿 주주 장난감이 되네요. 제가 이거 슈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토이저러스에서 볼 수 있는 시크릿 주주를 슈퍼에서 만나다니요. 그것도 롯데마트처럼 큰 슈퍼가 아니고 네, 작은 슈퍼하고 말할 사이에 제가 다 해보았어요. 아, 한번 껴볼게요. 오! 짜잔!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장난감도 성공! 자, 이제 세 번째 개봉박두! 이번에 누구 걸 열어볼까요? 아하! 로사! 릴리 스티커를 파랗게! 여러분, 비교와! 네, 어느 정도 신기해. 이게 로사인데 로사께 나왔어요. 딱 맞았네요. 아쉽네요. 아까랑 똑같은 스티커예요. 에잉, 장난감도 똑같네요. 다행히 색깔이 달라요. 오! 오, 이번에 아이린 들어갔어. 와, 스티커도 달라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짜잔! 오늘 제 옷은 보라가 더 어울리는 거. 그래도 색깔은 다른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스티커도 다르고요. 주주 이렇게 하고. 짜잔! 이 색이 더 어울리죠? 짜잔! 자, 이제 두 개 남네요. 과연 오늘 릴리 스티커가 나올 것인가?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샤샤. 신시오. 릴리 릴리. 오 릴리! 와! 여러분 드디어 릴리가 나왔습니다. 머리짱 릴리. 여러분 릴리가 샤샤통에 있었네요. 장난감 똑같아요.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스티커가 있을까? 오! 내가 좋아하는 아이린!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이거를 쏙 집어넣고 원, 투, 쓰리. 자, 이제 마지막! 쭈쭈!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좀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면 좋겠어요. 똑같은 스티커 넣어. 아이린! 아이린! 아직 아이린이랑 주주가 안 나왔는데요. 아이린이랑 주주 중에 한 개가 나오면 좋겠어요. 오! 쭈쭈! 역시 쭈쭈 들어있어요. 쭈쭈, 쭈쭈! 아, 이럴 수가. 장난감도 똑같아요. 쭈쭈! 와, 스티커는 달라요. 쭈쭈, 쭈쭈! 두 개나 주주네요. 그래도 또 조립을 해야죠. 이번엔 주주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짜잔! 그 다음에 이거를 달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개봉을 다 했네요. 스티커는 아이린 빼고 다 나왔네요. 아이린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 장난감 팔찌 두 개랑 팽이 세 개가 나왔고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렌즈! 초코! 좀 먹을 때 릴리! 당연히 릴리! 아, 우리 맛있게 먹어봐요. 자, 무슨 색을 한 개 까먹을까요? 어느 것을 할까요? 바로 맞춰보세요. 딩동댕! 네, 자, 릴리 거 하나 먹어볼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키나조이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이 독특해요. 이거 보세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막 과자들이 들어있다죠, 그죠? 근데 생긴 모양은 키나조이가 더 맛있게 생겼네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삭바삭한 과자가 맛있네요. 바삭바삭한 소리 나죠? 역시 초코. 역시 초코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킨더조이도 맛있지만 시크릿 프렌즈도 맛있네요. 자, 오늘은 시크릿 프렌즈를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어땠나요? 다섯 가지의 장난감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두 종류밖에 안 나왔네요. 스티커도 다섯 개 기대했는데 아이린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답니다. 콜릿은 정말 짱이었고요. 짱! 엄청나게 짱! 짱이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꾹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은 누르면 우와! 구독은 안 누르면 으앙! 티티. 좋아요 누르면 히! 좋아요 안 누르면 티티. 꼭 눌러주세요. 아, 아까 댓글에 원하시는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아!